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요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바쁘게. 일단, 구독자분들 오셨는데, 네. 오늘 구독자분들은 좀 이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점사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라, 일단, 들어오라 할게요. 이분들 네. 먼저 보고 가셔야 되니까. 네.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저기 앉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앉으시면 돼요. 네.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 이름 묻지 마시고. 하세요. 네. 이름은 안 끝나면. 묻고 네. 생일은 물어보면 안 돼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네. 부르세요. 네. 생일 좀 알려주세요. 2020년 12월 7일. 그리고 더 볼 사람 없어요? 7일이면 4월 23일 이 양력인가? 네. 잠깐만요. 음력 주자고. 4월 며칠이지? 23일. 이 사람은 사업을 해요? 네. 근데 점을 볼때 음력으로만 보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 옛날에는 음력으로 다 생일을 네. 하고 네. 해가지고 신령님 전에 음력으로 우리가 점을 보는 때 사실은 생년월일 갖고 네. 보지는 않는데 이거를 필요할 때는 우리가 뭐 궁합을 보거나 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넌들 보고 우리 언니는 사주 팔자가 조금 화려해요. 빛이 나야 되는 사주예요. 뭐 남 앞에 내가 나서야 되는 어떤 뭐 연예인 같은 뭐 그런 직업을 하든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돼? 아, 지금 모델 쪽 활동하고 그러니까 하고 그런 연예인 네. 뭐 이런 뭐 배우 내지는 뭐 모델 뭐 이런 일을 언니가 하셔야 되는데 원래 사주팔자를 보면 그런 거 말고도 본인이 왜 어렸을 때 이렇게 어디 가서 엄마가 점을 보면 예술 예능 뭐 어떤 이런 재주도 많은 네. 사람이야. 근데 사주가 조금 고독해. 외로워. 그래서 뭐가 어떤 복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남자가 있어도 남자친구가 있어도 혹은 남편이 있어도 내가 누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굽고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외로운 사주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어도 나를 다 채워주지를 못해. 어떤 뭐 만족이 네. 항상 본인이 네, 조금 네, 덜 맞아요.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네. 특별히 나를 뭐 속을 썩이고 이런 게 아닌데도 나는 그냥 뭐 어떤 부분은 조금 외롭고 이런 부분이 항상 있어요. 있는데 언니가 양력으로 하면 8이고 음력으로 네, 하면 네, 네. 9이고 그래. 네. 지금 이분하고 어떤 결혼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말은 하긴 했는데 아직 부모님 이렇게 상견례하고 하고 그런 했거나 네,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너무 바빠 보이고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뭐 하여간에 그냥 결혼을 어떻게 약속한 어떤 그런 형태로 나는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본인은 9수야.
본인은 아 음력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올해가 본인이 9수고 내년이 이제 4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나이로 30 초반에 한번 결혼 운이 지나가고요 또 38부터 42까지가 결혼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을 기준으로 이제 지금 이제 본인이 혼기가 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내년 후년 이제 이렇게 3년 4년 안쪽으로 본인이 결혼의 소식이 조금 들려오고 아, 내 나이가 그렇구나 나이가 본인이 우리는 운력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가 지금 본인한테는 9수예요 9수 자꾸 어려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서 외로워 외롭고 근심도 네, 많고 걱정도 많고 또 고향을 본인이 떠나서 살아라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멀리에 계시고 네. 나는 네. 어려서부터 타지에 이제 20대가 들어가면서 독립해서 객지에서 네. 본인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야 그래서 이제 결혼은 이분하고 궁합은 괜찮아 괜찮은데 남편이 조금 바쁘겠어 남편 되는 네, 사람이 네. 바빠서 내가 남편이 있어도 또 외로운 거지 뭐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 맞아요. 그래서 일보다 급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결혼도 급하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맞아. 그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되나 싶기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를 배신하고 또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자기 일이 지금 이제 막 문이 열린 거야 자기 일이. 그래서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시기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일하고 사랑하고 이제 동시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성격이 하나면 또 하나밖에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언니한테는 1등 신랑감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마누라보다 집안보다 더 일이 먼저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출장도 다녀야 되고 뭐 하여튼 눈뜨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눈뜨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 남의 밥을 못 먹어. 내 밥을 먹어야 내가 오너가 돼야 되는 그런 직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일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쪽이 아니면 뭐 이제 선생 소리를 듣든지 사자 붙은 어떤 변호사 네, 판사 네, 뭐 네. 이런 쪽에 이 사람이 있든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사주에 보면은 끼도 많아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욕심이 커요. 되게 많아 네. 그래서 누구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또 키워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맞아. 커서 지금은 일보다 급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는 조금 서운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가다가다 한 번씩은 서운할 수 있어 언니가 뭐야 막 이런 마음이 먹을 네, 수가 네. 있는데 그에 대한 갈등도 본인이 많을 것 같아 나는 네, 이제 맞아요. 점점 나이가 네, 있는데 네. 빨리빨리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애 낳는 것도 걱정이고 한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주지 않으니까 근데 내년에는 조금 결혼의 운이 있고 또 언니 본인의 일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올해가 본인한테는 올해가 9수다 보니까 일이고 내 일, 내 직업적으로도 네, 네. 답답해야 돼 이런 어떤 혼인도 인연에도 답답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가을까지 만리장성을 쌓다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남자하고도 아 내가 이게 아닌가 헤어지고 빨리 딴 놈을 네, 찾아야 네, 되나 네. 이런 마음도 들고 네, 네. 또 일도 빨리 이 직업을 어떻게 내가 변동을 해야 되나 네, 네, 이런 네, 마음도 네. 들어 근데 아무리 걱정 근심을 해봤자 올해 8월 달까지는 언니가 때려 죽여도 해결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기다리는 거 그냥 내가 시간이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네. 일이 바쁘고 이러면 네, 뭔가를 네. 잊어버리잖아 네, 근데 네. 이제 아, 지금 바쁘지가 네. 않으니까 더 뭐가 걱정이고 근심이고 자꾸 머릿속에 생각만 많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차피 8월 달까지는 해결이 안 나 10월부터는 언니가 갑자기 내가 하는 일적으로도 어떤
움직이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바빠진다 이 얘기예요. 네, 쉽게 네, 얘기하면 어.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바빠지고 운이 돌고 또 이제 결혼에도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 전까지가 언니가 답답해서 아, 내가 이 남자랑 헤어져야 되는 어떤 갈등도 내가 오고 네, 네, 맞아요. 또 막상 헤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걸 시작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시작을 하려면 네. 또 그 사람을 오늘 네, 만나서 맞아요. 내일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다가 또 시간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또 고민이 많이 네. 돼요. 맞아. 그러니까 올해 8월 네. 달까지는 그냥 시간 있으면 그냥 본인이 여가도 즐기고 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직업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 길을 그냥 가는 게 맞는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건지 우리 언니가 이거를 안 하면 네, 네.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건 사업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이거를 그만 지금 이 활동을 그만두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사업밖에 없는데 이제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옛날에는 내가 뭐 한 달이면 10번 활동을 했다 치면 그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네네네. 남을 이제 뭐 키운다거나 언니가 남을 가르친다거나 근데 사실은 본인이 뭐 이렇게 모델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어떤 재주는 없죠. 네. 딱히 뭐, 모델을 키운다거나 네. 모델을 뭐 이렇게 키워서 본인이 이런 쪽으로 조금 저기를 해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모델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차라리 좀 이게 그날그날 하루하루 일을 그러니까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꾸준히 월급 받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또 이제 뭐 바쁠 때는 좋지만 지금이 없는 때라서 예, 바꿀까도 근데 언니 했었는데. 모델이면 지금 주로 어떤 쪽 모델을 하는 거예요? 패션 모델도 하고 뭐 행사 뭐 포즈 그다음에 촬영 쪽 전부 다 모델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뭐 잡지 촬영이든 뭐 홈쇼핑 쪽이나 이런 그런 것도 했었어요.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예, 그 일이 잘 안 맞아? 안 맞는 거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지방에 엄마가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그만 이제 내 생활에 접고 다시 지방을 갔다가 지금 복귀한 지 1년 반 정도 돼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다시 올 가을에서 겨울 정도가 되면 이게 다시 시작이 되거든? 근데 사실 이 바빴던 시기가 분명히 본인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네, 그때 초중반까지 바빴을 거야. 네. 근데 그게 한번 꺾어졌어 이상하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본인이 일을 못했었던 건지 없었어요. 그게 한번 운이 꺾어졌는데 지금 원래 작년 지금 본인 나이가 38대부터는 다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운이 돌지가 않아요. 근데 올해 가을부터는 조금 또 들어와. 그게 풀리고 나면 언니가 또 다시 이제 마흔 한 두세 살까지는 또 다시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일을 가리지 말고 그때 다시 그게 시작이 되면 뭐 그게 촬영이든 뭐가 됐든 뭐 이제 홈쇼핑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본인이 닥치는 대로 좀 하세요.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럼 다시 살아나. 근데 그게 쭉 이어져 갔었어야 되는데 한번 꺾어졌어. 거기서 그때 지방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걸 내려가지 말았어야 돼. 그게 나한테는 약간 치명적이었어. 근데 전 남자친구가 스토커였어요. 그래서 안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다 접고 아 그냥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이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산다고 들어갔다가 그때도 이번처럼 그러니까 지방을 두 번 내려간 거죠. 이제 첫 번째 내려갔을 때가 그때 내려가서 근데 다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일이 올라왔고. 완전히 꺾어졌어. 그래서 다시 지금 사실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그러니까 물론
알려져는 있지만 내가 그 운기가 사람이 네, 운이 막 돌 때 네. 빨리빨리 일을 잡아서 그게 이어졌어야 진짜 많았는데 어, 네. 그게 일이 이어져서 지금은 내가 많이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가다가 확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운을 끌어올리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데 올해 분명히 그게 들어와. 어?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여기서 이제 그때 또 마침 내가 바빠지기 시작할 때 또 결혼 얘기를 하면 네. 그게 이제 또 걱정이야. 아. 그럼 한 번 더 꺾어지니까. 어? 근데 어차피 네, 네. 우리 언니도 이 신랑하고 뭐 주말 부부를 하던 어떤 형태가 됐던 본인이 이 남자만 바라보고 살면 우울증이 와요. 이 남편 그늘에서만 만약에 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마누라가 막 활동을 뭐 일을 하는 걸 반대하진 않는데 막 뭐 일이 많아서 어?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아. 이 사람이 보수적이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래. 자기만 어? 그러니까 내돌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도 일 적당히 그냥 하라고 너무 힘든 그냥 거 같지 뭐 말고 시험하고 네, 스트레스 네, 받지 네. 않게. 근데 자기도 자기 꿈이 있잖아. 네, 네. 근데 그 시기를 다 놓치고 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잖아. 네, 어?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올 때 그거를 본인이 놓치면 이제 기회는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하고 나서 본인이 나중에 어떤 사업적으로 전환을 네.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분명히 이 사주는 남편 그늘에서만 살면 본인이 뭔가 모르게 자꾸 우울증이 와.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활동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사업이 됐든 뭐 취미 활동이 됐든 내가 금전적인 경제적 활동이 됐든 네. 내가 왜 남 앞에서 끼를 부리는 사람이 남 앞에서 끼를 부리지 않으면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안 하면 할 게 없는 거잖아. 사실 의미가 네, 없는 네, 거잖아. 네. 어?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어? 근데 집에서 가정주부만으로 살기에는 본인의 네. 끼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언니가 뭐 몸이 아프다거나 우울증이 온다거나 조금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과하게 활동을 뭐 시집가기 전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네. 하고 싶은 것들은 놓치지 말란 얘기. 내가 이거를 꼭 하고 싶다. 뭐 어떤 데서 섭외가 들어왔는데 이 일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하란 얘기예요. 계속 활동은 저도 하는 게 좋아서. 활동을 결혼을 하더라도 하고 싶고 하기 전에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남편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어쨌든 그런 활동하는 부분을, 거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한테 막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안 돼. 왜냐면 여기도 직성이 만만치 않지만 언니도 직성이 분명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고 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 운이 들 때 그런 운을 잘 잡아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제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는 일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어떤 내가 그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회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나중에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뭐 사업이나 뭐 에이전시나 이런 네, 쪽으로는 네, 본인이 네. 갈 수 있지만 내가 활동을 하는 일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건 네. 점이 아니라 확률적으로도 그렇잖아. 네, 네, 나이가 네, 있으니까. 네, 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내가 후회가 없잖아. 그런 것들을 조금 요번에 들어올 때 그 지방을 괜히 갔네. 가지 말았어야 되네. 아 근데 그때는 정말 단순히 그냥 나 편하자고 그냥 도피? 네, 피했던 거긴 한데 확실히 갔다 와서부터 일이 그렇게 네, 별로 있진 않더라고요. 한참 잘 나갈 때이긴 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운이 확 꺾어졌어. 그래서 그렇고 어찌됐든 신랑도 한번 자기가 마음 먹은 일 자기가 속으로 이게 속으로는 그런 고집이 네, 아니야. 네. 이 사람이랑 결혼은 하려나 봐. 자꾸 신랑 소리. 그래서 나면. 한 번씩 그런 장난을 쳐요. 그냥 일이랑 결혼을 해라. 나를 나랑 하지 말고 일이랑 해라. 했더니 아니라고 절대 일이 먼저 아니라고 근데 하는 행동들 보면 너무 일이 먼저 일이 먼저 근데 이 사람이 또 뭐가 먼저. 있냐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나한테 믿음이 있는 거야, 본인한테. 어? 그래서 그렇게 한데 이제 여자고 뭐 이렇게 뭐고 잘 방치를 하면 안 되잖아. 네, 이 사람 너무 방치해. 한 번씩 외롭다고 이렇게 해도 왜 외롭냐. 좀 그렇게 오히려 단문이 오는 정도? 아니, 당연히 매일 바쁘고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이러는데 기간은 1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만났는데도 그냥 외로운 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바쁘고 일하고 노는 것보다 남자가 일하는 게 나으니까 그 다음에 저도 일하면 되니까 이렇게 놔두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일이 좀 요즘에 없어가지고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조금 올해 가을에 네, 가을에 풀린다니까 네. 보시고 또 나중에는 언니는 네. 뭐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뭐 언니 같은 모델을 키운다거나 조금 그런 쪽 일을 해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런 쪽. 좀 그거는 이제 조금 차후의 얘기인데 네, 네. 그런 쪽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몸이 일단... 너무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안에 돈이 없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본인이 못 살아. 예, 너무 무료해져. 집에서 퍼지고 이런 맨날 거지고. 이 사람이 네. 자기는 바쁘잖아. 네, 네, 난 맨날 맞아요. 집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살겠어요? 맞아. 이제 궁금증은 네. 다 제가 해드릴 네.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네. 아무튼 끝. 자유 채 보셨어요? 모르지 나요.